보시면 이렇게 네 달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적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런 미션인데, 이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면은 적들이 4명이 있고, 요런 식으로 깃발이 4개 있죠? 요렇게 4개 있고, 적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으면서 버티는 그런 미션이에요, 원래. 근데 요렇게 약간 좀 마법이라던가 전술 그런 걸 활용해서 좀 적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런 식으로 미션의 허점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허점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갈 필요 없고, 오래 마을이 전부 다 있으니까 필요 없고, 올라와서 여기서 마력이나 하나 올리고. 어? 아, 갔어? 이런 데로 언제 갔지? 테렉. 마침 잘 만났다. 코코나치님, 토사장 최신님, 미소도기님, 마르크피어님, 구름부릉님 어서오세요. 요런 자꾸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녀석들은 빠르게 좀 잡아놔야 그 본성이 좀 안전하기 때문에 요 녀석을 그냥 후딱 잡아버리고, 요렇게 잡아버리고. 오케이, 여기는 또 안 갔네. 뭐 이렇게 들쑥날쑥해. 그리고 요 녀석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갑시다. 이 미션 자체가 원래 그 좀 적군의 공격이 진짜 쉴 새도 없이 계속 들어오던 그런 미션이었는데, 그 적군의 4개의 세력 중에 이미 2개의 세력을 전부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요렇게 적군의 공격이 좀 누그라들어있는 그런 상태죠. 아,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그 골렘들을 다 잡았을 경우 5레벨 마법을 주는데, 뭐 예를 들면 차원의 문이라던가 뭐 아마겟돈이라던가 아니면 또 타운포탈 귀환이라던가 뭐 그런 마법을 랜덤하게 주는데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미 다 있어가지고 일단 얘는 여기서 기다리다가 다음 턴에 건너가야겠다. TKD님, 핵 2년님 어서오세요. 지을 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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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대로 턴을 넘기겠습니다. 아, 잠깐만, 얘를 보자. 크렐리온, 에어리스. 얘가 좀 세네, 에어리스. 얘를 좀 막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오거 메이지가 숫자 좀 많은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거 짓고 싶은데 자원이 없어, 자원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쉴새 없이 그 적군의 영웅들이 제 주변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원을 먹어도, 그러니까 자원 광산을 먹어도 계속해서 뺏기기 때문에 이게 또 자원이 모이지가 않네요. 네, 크리스찬이 표류하는 미션부터 보다가 중간에 못 봐서 그런데, 중간에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흘러갔는지요? 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표류해서 원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원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섬으로 갔는데, 그 다른 섬은 또 해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성이고, 아, 그런 섬이고, 거기서 가까스로 벗어나는 뭐 그런 스토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벗어나서 다음에 뭐 캐서린을 만났는데 캐서린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지켜줘야 된다, 뭐 요런 쪽, 요런 쪽의 스토리. 일로 가서 이거 못 치나? 여기는 착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칠 수가 없네. 이게 뭐가 막고 있는 거야? 아, 보물상자. 아, 오케이. 요렇게 파워리치 잡고. 네, 아, 그쵸, 캐서린을 도와서 뭔가 성을 구해주는 뭐 그런 미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고. 이런 턴이 조금 더 빨리 왔었네. 요 아티팩트는 요렇게 타이탄의 검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공격력이 12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바꿔주고, 이 죽음의 기사의 검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쓰는 그런 칼이기 때문에 요렇게 장착했을 경우 공격력이 50이 됐죠. 앞으로 요 공격력을 바탕으로 싹 쓸어버립시다. 일단 이동력이 없으니까 한 칸 가서
여기도 뭔가 되게 많아 보인다. 일단 텐트가 있으니까 텐트를 좀 우선적으로 찍어야 되고, 그리고 무서운 거는 이 에어리스 요 녀석인데, 에어리스, 내가 아는 에어리스는 요렇게 안 생겼었는데, 그 파판 세븐에서 그 꽃을 팔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뭐 아무튼 에어리스가 오고 있네요. 일단 세이브하고 여기서 턴을 넘기겠습니다. 아, 네. 서로 저렇게 같이 있죠. 네, 세븐이 제일 최근 거 맞아요. 호머 제이 심슨님 어서오세요. 일단 힐포트가 있긴 한데, 힐포트에서 올려줄 만한 게 지금 앱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먼저 가자. 돈. 그리고 땅의 정령. 옆자리 배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땅정은 뭐 그냥 적당히 잡아버리고, 잡고, 사기 증가 좋습니다. 역시 지휘력을 찍어놨더니 이런 데서 빛을 발하는구만. 뭔가 다음 턴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귀차니즘을 없애주는 것 같아. 1일차네? 베이모스 다시 한 마리. 요렇게 일단 추가적으로 베이모스를 뽑았고, 이 힐포트에서 베이모스를 에베로 올린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이 성을 치러 가면 될것 같은데, 크랭 무어. 베이모스가 좀 많네. 저게 만약에 에베였으면 상당히 무서웠을 텐데, 그냥 일반 베이모스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술 먹은 언니님 어서세요? 일단 아군도 에베가 있긴 하니까, 네, 크리스찬이 너무 사기라서 성을 다 점령하네요. 그쵸? 원래, 이게 저, 1000마리 이상의 그랜드 엘프? 잠깐만, 숫자가 좀 많은데? 아니, 누가 저렇게 무식하게 배치를 했어? 세이브하고, 일단 공격. 아우, 그것도 병력 나눠 놓은 거 봐. 요게 한 묶음이었으면은, 잡을 만도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묶음에 335마리. 거의 한 2500마리쯤 돼 보이네요? 육룡이 홍사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마법이 이 망각이 고급이었으면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겨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망각이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일단 장님을 하나씩 걸어보자. 장님. 그리고 한 묶음을 잡어. 못 잡네? 야, 역시, 역시 숫자가 장땡이구나. 때리고, 11마리. 이거는 아무래도 다시 해야겠네. 와, 2마리씩 막 녹는다. 2마리. 와, 그냥 아주 죽죽 녹네. 요건 안 되겠다. 요거는, 고급 망각이라던가 뭔가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겠네. 웅큼님 잘 몰라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그좀 묶음이 두 묶음이라던가 막세 묶음 그렇게 있으면은 충분히 상대 가능한데, 저런 식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이게 뭔가 전술을 쓰기가 힘든 그런 전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나중에 하고 다른 데부터 갑시다. 얘는 100마리에서 249마리 요 정도는 잡겠지. 데스타님, 북일구님 어서오세요. 폭풍의 정령 있네? 이거 먼저 잡고. 그리고 대기. 대기를 타다 보면 알아서 대천사 반격으로 잡아주겠죠? 요렇게. 잡고, 여기도 뭐 별다른 게 없어. 자원밖에. 이런 자원을 요 크리스찬으로 먹어주는 거는 굉장히 손해인데, 이거 왜안 찍혀? 아니, 보석이 안 찍혀. 뭐야? 뭐 바다랑 경계에 있는 건가? 그냥 버립시다. 아무튼 일단 여기서 이제 다음 턴에 이동 속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한 번에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대기를 타면서, 아까 그 녀석 어디 갔지? 너니? 베이. 어디 갔어? 뭐 어딘가 있겠지 뭐. 일단 요 상태에서 방어용 병력 조금 뽑아 놓겠습니다. 방어용을 좀 뽑고,
네, 원래는 네 팀 연합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두 팀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두 팀밖에 없어요. 크롬시님, 이영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네, 암시장. 잠깐만, 방금 요 녀석 누구지? 그린단. 얘 정도는 잡은 다음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안전빵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요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쪽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7레벨에 도달이라고 하는데, 하필 또 26레벨이야. 꼭 이렇지. 여기서 다음 턴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턴 소모가 너무 심해. 가서 얘만 잡고 뒤로 빠질까? 이동력이 안 되겠지? 일단 턴 종료. 아, 요게 아티팩트 중에 날라댕길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있어가지고 그걸 끼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 크리스찬의 상태가 거의 뭐 최상의 아티팩트랑 최상의 마법 그런 걸 전부 다 갖춘 완전 최강의 병기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동력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차원의 문 한번 쓰고 마력 올리고 그 다음에 우물 찍고 요런 식으로 마나를 좀 보충해 주겠습니다. 보자. 그리고 일단 금지의 구슬 하나 있고 좀 끌릴만한 됐어. 옆에 바로 영웅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거 방어력 올리고 빨간 텐트 있구나 여긴. 텐트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나중에 텐트를 다 거쳐가는 그런 데가 있나보다. 아, 밑에 목걸이가 있다고요? 아, 그러네?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일단 턴을 넘기고. 저게 천상의 환희의 목걸이였나요? 저게 뭐였더라? 까불어님 어서세요? 일단은 보자. 요성은 아직 무난하고 브리사 여긴 충분히 지킬 수 있어. 그 다음에 경험치 그리고 목걸이. 100마리에서 249마리의 수도사가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요렇게 되면은 아주 쉽지. 아까처럼 다 산계되어 있으면은 조금 문제인데 요렇게 한 묶음이면은 그냥 뭐 충분히 상대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잡아버립시다. 윈드바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거기다 숫자도 별로 없고 천상의 환희의 목걸이 요렇게 올스탯이 올라가는 그런 목걸이죠. 목걸이 없었는데 잘됐다. 요렇게 플러스 30 올스탯.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지력이 늘어났다는 거야. 뭔가 마나통이 지금 적어가지고 그 차원의 문이라던가 귀환 그런 것들을 쓰다보면은 마나가 달아가지고 좀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 마나통이 늘어났으니까 좀 더 나아지겠네. 잡고 야, 뭐야? 이런 쪼무레기가 아티팩트를 두 개나 갖고 있었어? 기억의 펜던트랑 지옥의 화염검. 지금으로선 쓸모없는 아티팩트지만 좀 초반에 얻었더라면은 훨씬 좋았을 법한 뭐 그런 스킬이었네요. 아니, 그런 아티팩트였네요. 그리고 일단 금지의 굿을 다음 턴에 먹고. 와, 근데 여기 우물이 왜 이렇게 많어? 이거 그냥 마나를 막 써도 되겠는데. 우물 천지야 아주 그냥. 여기 또 있고. 다음 턴에는 이동을 굳이 하지 말고 우물을 써서 그냥 차원의 운을 막 써야겠네요. 우물의 왕국. 뭐야, 잠깐, 여기 어디야? 에베가 7마리. 여기 안되는데? 스톱. 여기가 밑에 성인가? 잠깐만, 어떻게 들어왔지? 아, 못봤네. 아, 빨리 죽여라 그냥. 그래, 날 죽여라. 여기다 대줄테니까 죽여. 바바스님 어서세요. 네, 텔포트하고 날라온 듯. 요 전투는 솔직히 가망도 없고 어차피 그냥 로드를 해야되는 그런 전투기 때문에 빠르게 아군을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때리고 반격받아서 죽고 그리고 앞으로 가고. 적군의 포술이 고급인데
뭔가 영웅의 레벨이 낮은가 보다.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네. 썬더버드 17마리가 아크엔젤도 한 방에 못 잡는 걸 보니까 저 영웅 자체의 레벨은 낮은 거 같네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로드를 하고 로드를 해서 여기 아닌데? 잠깐만. 여기서 이 부분이었고 여기서 막는 데가 여긴데 에어리... 아 얘가 일 밑으로 왔구나. 아 가운데 뺏긴 거라고요? 여기가 아니고? 오케이. 아 여기를 가운데라 보셨나 보구나. 여기서 일단 방어병력을 뽑긴 뽑겠는데 문제는 뭐야. 아 보석 보석이 없구나. 보석을 좀 바꾸고 철광석 보석을 보자. 5개 4개 이렇게 바꾸고 무화 유정아님 어서세요. 여기를 방어할 영웅을 좀 뽑고 로이니스 잼. 아 둘 다 그냥 쓸모없는 녀석들만 둘 다 딱 떴네. 일단 로이니스 뽑고 합치고 업그레이드하고 일단 이거라도 조금 써먹자.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겠지. 요렇게 하고 두 마리 그리핀 거기다가 좀 쓸만한 건 뽑아가지고 뽑지도 못해. 요렇게 하고 합치면은 일단 어느 정도 병력이 되긴 됐는데 문제는 그 적군의 에베가 7마리인가 그랬고 거기다 대천사도 있었고 이건 솔직히 좀 어려운 그런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병력을 줄여주는 식으로 좀 버텨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막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죽기 전에 자원이라도 좀 먹고. 네 마법이요. 마법이 책이 있네요. 일단 요 상태에서 턴을 넘기겠습니다. 아마 또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네 에노님 반갑습니다. 말했나? 아 헷갈리네. 그러네. 막 날라댕겨서 오네. 텔포를 해가지고 차원을 이동해서 오네. 일단 요건 문제가 아 공성술도 또 고급이야. 거기다 문도 한 번에 뚫렸고 와 이거 답이 없어. 노답이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력만 높고 공방은 3구 그냥 평범하네요. 공방은 평범한데 지력이 높아서 만화통이 좀 많네. 야 이것도 이렇게 가까우면 챔피언의 돌격 보너스를 못 받잖아. 논두렁 원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49 그리고 썬더버드도 문제고 마법 기원이 특수 능력이었지. 요건 그냥 축복을 쓰는 게 낫겠다. 106마리 66에서 132에 피해 8마리 남았고 와 이거 노답인데 요거는 그냥 성을 포기하고 그냥 최대한 좀 많이 잡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이건 그냥 축복이나 좀 쓰면서 어차피 방금 생성한 영웅은 마법 데미지가 안 뜨니까 축복이나 좀 쓰면서 이렇게 최대한 피해를 좀 많이 주고 117 안되고 요거 한 마리 잡고. 아 그러게요. 여긴 또 하필 성계가 있었지 참. 그러네. 바로 찾아야겠네. 그냥 뺏긴 다음에 바로 되찾아야겠네. 너 빠져. 빠지고 크루세이더는 솔직히 이거 때려봤자 기스나 나겠어? 일단 그래 대천사 아크엔젤은 잡았네요. 네 베이모스가 7마리라서 이거는 솔직히 좀 이기는 게 좀 힘들죠. 뭐 아군이 마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자. 125의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167의 피해. 아크엔젤로 뭐 할까? 태훈 아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딱히 뭐 할 게 없다. 어차피 뭐 죽을 텐데 뭐 아무거나 때리자. 원래 요런 플레이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데 아크엔젤의 부활이란 스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녀석으로 때리고 아크엔젤은 대기 타고 나중에 부활을 좀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플레이해주는 게 좋은데
뭔가 체념하니까 귀찮네요 좀. 일단 요거는 그냥 대충 버려버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돌아와서 뺏는 걸로 합시다. 아롱 로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베 시도링님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아크엔젤이 한 마리가 살아있긴 있었구나. 나 다 죽은 줄 알았네. 요렇게 이제 메인 포탑이 전부 점점 부셔지고 있죠. 슬슬 성벽도 막 너덜너덜해지고 있고. 네. 아, 아프리카에서 마이트 방송 처음 봄. 아, 그래요? 한 지 꽤 됐어요. 132, 117, 42, 그리고 마법 쓸만한 게 얼음 화살 50. 얼음 화살이 지금 50의 피해밖에 못 주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아, 근데 또 마땅히 쓸 것도 없어. 마땅히 마법이 쓸만한 게 없어. 이거라도 쓰고, 어차피 베이모스, 에베 같은 경우는 피해를 못 주니까, 에베는 때리지 말고, 두나 걸려있는 상태고, 55 남았으니까 일단 한 마리라도 줄여. 소당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그 좀, 채팅창이 조금, DJ한테 있어서는 조금 복잡해서, 막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보여가지고, 혹시라도 못 읽어드려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탑이 양옆에 구린 거 두 개씩 남아있고, 대천사도 죽었고, 그래도 에베 두 마리랑 대천사랑 잡았으니까, 뭐 요 정도면 만족스럽네. 또 잡았고, 217, 아, 271. 여기서 축복 하나 주고, 47, 200, 271, 60. 일단 에베는 때려도 못 잡으니까 이 상태에서 로얄 그리핀이나 얘나 적당히 좀 잡아주고, 그러고 끝내면 되겠네. 네. 아, 싱글만 하신다고요? 캠페인도 저도 원래 어렸을 때 캠페인을 안 했었어요, 저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캠페인을 좀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뭔가 스토리라던가, 뭐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이 크리스찬의 스토리가, 크리스찬이 여행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뭔가 외딴 섬에 떨어지는데 좀 원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좀 모험을 한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서 이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일단 차원의 문 한번 쓰고, 여기서 이거 친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면 일단 금방이니까. 아, 근데 문제는 지금 6일차라서 이걸 다음주차 1일까지 뺏어야 되는데 좀 간당간당 하겠네. 일단 여기서 차원의 문을 이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한 번 더 쓰고, 더 쓴 다음에 여길 치고 크랙무어 일단 세이브하고, 일단 여길 치면은 귀한 마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길 치긴 쳐야 돼. 야, 썬더버드 28마리 좀 악권이다. 저거한테 맞으면 좀 아프겠는데, 거기다 또 대천사의 직선거리 있고, 그리고 위협이 될 만한 게 보자. 원거리 두 묶음 있고, 사이클롭스 킹이 14마리 있고. 요 상태에서는 일단 장님을 쓰는 거보다는 그냥 네파를 쓰면 한 묶음이 녹아버릴 테니까, 보시면 요렇게 네파의 데미지가 4500이죠? 어마어마한 데미지. 요 정도면 그냥 7레벨 유닛도 한 10마리는 다 녹여버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데미지인데, 잠깐만, 이거 말고 좀 쓸만한 거 없나? 화염폭발을 여따 차라리 쓸까? 이게 낫겠다. 여기다 화염폭발을 쓰고, 그 다음에, 아,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아크엔젤의 위치랑 에베의 위치를 좀 바꿔놨으면은 썬더버드의 공격을 아크엔젤로 살릴 수 있을 텐데. 네, VM 아니에요. 일단 아크엔젤을 그냥 일반 대기를 타고 여기서 맞아. 아, 역시 죽었네. 야, 근데 방금 그 라이트닝만 안 떨어졌으면 안 죽었겠다. 아, 이거 좀 다시 하고 싶다. 이거는 다시 하자. 이거 안 돼. 이거는 방금 라이트닝 볼트가 확률적으로 떠가지고
아크엔젤 한 마리 죽었는데 이걸 로드를 해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